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00m 정도 거리에 있는 원룸이고요. 화장실에 창문 있고 화장실은 좀 작은 편입니다. 그리고 신발장은 이렇게 아래까지 일자로 나 있고요. 그리고 옷장 여기는 천에 50, 60 이런 집은 제가 TV 있는 곳을 봤는데 천에 45, 100에 45 집에 TV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. TV가 좀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아요. 여기 벽걸이 에어컨보다 더 크죠? 사이즈가 TV가 그러니까 뭐 인치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30은 넘을 것 같아요. 30인치는 넘을 것 같고 에어컨보다 가로 길이가 더 깁니다. 그거 감안하셔서 보면 될 것 같아요. 침대 딱 두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호수가 남향리의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. 앞에 건물 막힌 것도 없고 이 뒤에 호수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. 이 뒤에 호수들은 이 호수 때문에 막혀서 남향은 아닐 것 같고 아이고 너무 눈이 부시네요. 그리고 이 집이 좀 신기한 게 이렇게 보면 싱크대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뭐 숨어 있다기보다 그냥 이 문을 안 달아도 그냥 오픈형 원룸처럼 쓸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닮으로써 좀 이게 다 요리를 하고 이걸 닫으면은 냄새가 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신기하네요. 요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. 이런 건. 그래서 깔끔하고 TV까지 있고 근데 만약에 요 방이 나가고 옆방이나 이제 다른 방들은 채광은 모르겠어요. 채광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있고요. 그리고 5층입니다. 5층입니다. 5층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호수는 채광 좋은 분이 깔끔하고 여기서 가깝고 채광까지 그리고 TV까지 그렇게 있는 호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자레인지까지 있는 풀옵션이고요.